했던 과정들을 매일매일 일지식으로 그런 것들 기록을 남겨서 다 고객님들 구매한 분들에게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갈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저희는 소통을 계속하고 있죠. 거기에 관련해서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오늘 저희는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어요 이런 거 남겨주시면 오늘 맛있었어요 네. 이런 댓글도 올려주실 네, 그러면서 수 계속 있을 소통하고 거고. 저희 문제점들도 있으면은 또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고쳐 나가고 있고. 아니 그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런 잘생긴 청년들이 그 저 남을 대치고 그런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 소비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재호 씨. 네. 네. 아, 원래는 저희가 이게 청년들이 한다는 걸 많이 어필은 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오늘부터 좀 많이 알리려고 하고요. 잘 됐네요. 왜냐면 이게 또 청년들이 하면 남을 이렇게 어린애들이 뭘 알아 그런 인식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 청년들이 한다는 이미지를 또 이제 와서라도 보시면 아 이제 믿을만 하겠구나라는 이미지를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그게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사장님 아니 이렇게 청년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창업을 한다 이게 정말 멋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의미 있는 게 또 서재호 씨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이렇게 뭐 가업을 그대로 물려받은 건 아니지만은 아이디어를 빌려 받은 거잖아요. 발전시킨 거죠. 예. 오히려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이거는 뭔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네. 팍팍 읽어줘야겠다. 왜냐면 나 젊은 분들이 네. 남을 가게를 누가 물려받으려고 그러냐고. 그냥 뭐 생각해서. 그래서 청년 네. 창업의 그 중요성을 이제 물어보시는 네. 건데. 예. 오래전에 그 읽은 신문 기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광효 전 싱가포르 수상했어요. 네. 이분이 그 국립 싱가포르 대학에 축사를 하면서 졸업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수 졸업생 여러분 창업하십시오. 창업을 해서 우리 싱가포르 경제에 활력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끝나고 나서 다과일 하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네. 아니 우수 졸업생은 창업을 하고 그러고 우수하지 않은 졸업생은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적절하게 월급쟁이 하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다. 실업률 해소하고 고용 창출해가지고 경제 활력을 넣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뜻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업승계 있잖아요. 네, 네. 가업승계는 또한 게 굉장히 기술이라든지 경영 기법을 쉽게 전수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성공률이 높죠. 실패율이 적고. 그래서 저분들 보니까 가업승계형 창업이다. 이렇게 서로가 합쳐져 있다. 아 그래서 기반을 마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길을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좀 도움을 주실 방법이 있다면 뭐 어떤 면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구성원들이 모두가 취미가 사람 돕는 일입니다. 네. 특기는 도움이 될 만한 사람끼리 엮어주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돕는 일을 많이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첫 번째 정보 제공, 네. 두 번째 교육 컨설팅 지원, 세 번째 자금 지원. 그러면